싱싱한 게를 준비해 게딱지를 떼고 살과 내장을 한 데 모아둡니다. 살을 발라낸 껍질은 버리지 않고 생강, 후춧가루, 청주, 물과 끓여 육수를 내고 체에 거르는데요. 꽃게 육수에 고추장과 된장을 푼 다음 양념을 한 다진 소고기와 납작하게 썬 물을 넣고 끓입니다. 다진 소고기와 으깬 두부, 데친 숙주, 게살을 버무려 소를 만든 다음 깨끗하게 씻은 게딱지에 그대로 채워 넣는데요. 소를 채운 게딱지는 밀가루와 달걀 옷을 입힌 후 식용유를 두른 팬에 소를 넣은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엎어 전 지지듯 노릇하게 익혀줍니다. 이렇게 구운 게딱지를 끓여둔 육수에 넣고 끓이면 조선시대 임금님이 드셨던 귀한 맛, 담백한 게살과 시원한 국물의 조화, 게감정 완성입니다. 네, 그러면은 게감정을? 게감정, 게고추장찌개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여러 가지 게살과 고기 두부 넣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드시기 쉽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끓이지 말고 그냥 호로로 끓이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역시 게는 발라줘야 돼요. 고드랍죠? 그냥 녹아요. 네. 쓴 먹는 것처럼 흐르 그냥 녹아버리네요. 녹아버리죠. 이제 원래 게 색깔은 아까 이제 홍게 보셨었잖아요. 네. 홍게 색깔이에요. 원래 이 베타 카로틴 같은 뭐 카로틴이라든지 하는 그런 유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파란색이 일 때도 있고 이제 저게 요리를 하게 되면 단백질하고 이렇게 붙어있던 게 떨어지는 거죠. 탁 드러나는 거예요. 왕이 된 기분입니다. 은은한 맛이거든요.